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짓 많이 하고 다녔지. 크크크. 난간 같은데 매달리기도 하고 놀이터 기구 위에서 점프한다거나 크크크. 가끔 다쳐서 들어가면 엄마가 놀라곤 했지. 걱정 많이 하셨겠네. 크크크. 나는 위험한 짓보단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맨날 엄마가 나보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크크크. 아, 나도 그 말 들어봤음 크크.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엄마가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고 한 적도 있음 크크크. 다들 말썽꾸러기였네 크크크. 나도 마찬가지지만 뭐. 난 딱히 사고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불장난하다가 걸린 적 있긴 함 크크. 그런 걸 보고 조용히 사고치고 다니는 타입이라고 하지 크크. 다들 어릴 때 이상한 장난 한 번씩은 해보지 않나. 벨티라던가. 언제적 벨티임 크크. 요즘 애들은 알려나 모르겠네. 와, 벨티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크크. 그때는 애들이랑 항상 몰려다니면서 그러고 놀았는데 추억이다 흑흑. 난 적당히 평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크크. 나도 웬만하면 학교에서 규칙 잘 지키고 말 잘 들었던 것 같음. 난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엄마가 걱정했었는데 크크. 아 맞아 크크. 난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놀으라고 자주 들었는데. 난 어릴 때 어른스럽다는 말 자주 들었는데 그 말 듣고 싶어서 더 말 잘 듣고 그랬어. 아, 나도 의젓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크크. 다들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들이라 어른들이 좋아할 만하지. 난 혼나는 게 무서워서 말 잘 들었는데 크크.